최근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여행객이 지니고 있던 큰 금액이 문제가 돼 캐나다 당국에 압수당하거나 출국을 포기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여행객이 가지고 있던 현금 만 220달러가 출국 과정에서 캐나다 국경관리국에 적발돼 전액 압수당했습니다. 이 여행객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여행 경비와 벤쿠버에서 일해 모은 돈을 함께 가지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당국의 질문에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모든 돈을 빼앗긴 채 출국해야 했습니다. 이달에도 한국 유학생이 16,000달러를 가지고 돌아가려다 또다시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서 학비로 송금받은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예약했던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거액을 반출입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번과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국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 1인당 소지한 액수가 아닌 가족 전체 기준으로 보유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행의 합친 돈이 기준을 넘는다면 소지한 돈이 여행객 각자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국은 테러 자금 유입이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액 반출입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객이 사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압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광호입니다.